단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꽤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것만 일단 배운 거고 단가도 이제 앞으로 수를 더 늘려야죠. 자 그러면은 또 하십시다. 숙대머리.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단가로 하실 때는 앞에 주절주절 다 빼버리고 아니래도 싹 빼면 그냥 숙대머리로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? 그래야 단가로 이렇게 토막소리를 써먹지. 그때 춘향이는 적적한 옥방 안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뒤에 이어서 이제 저기 봐야 그 뒤에도 있어요.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해버려요 판소리로. 그러면 똑대에서 하려면은 그 앞에 거 필요 없어. 그냥 쑥대머리만 해야 돼. 아니라도 하지 말고 춘향 영상 살펴보니 뭐 그런 거 할 것도 없어. 그냥 바로 쑥대머리로 들어가야 돼. 예. 쑥대머리 이렇게 들어가야 단가로 아니 토막소리를 써먹을 수가 있지. 그럼 앞에 주저주저 달고 이렇게 할 거면 뒤에도 달아서 계속 좀 더 나가줘야 돼. 길이 있게 한 15분가량 이렇게 분량으로 만들려면 두어 꼭지 뒤에 더 붙어야 되거든. 이제 그것은 나중에 내가 지금 춘향가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뒤에 꼭지 이어줄게. 어차피 이제 춘향가도 뭐 이 좋은 소리는 또 배울 거요. 뭐 슬픈 소리들도 이제 앞으로는 우선 흥보가부터 하고 춘향가 중에 좋은 데는 또 이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는 일단은 이제 하고서 이. 그러면은 이제 이. 그때의 춘향이는 시작.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뒤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부모 봉
될까. 니 화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버렸은지 나운구불려 되지 근데 간만에 그냥 간만에 아우 너무 좋아요. 돼야 근데 우리는 돼야 좋아요. 시장이나 그러면은